안녕하세요. 염증 팍, 건강 꽉, 박미경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땀입니다. 땀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라고 하죠. 평소에 땀을 관찰하는 것도 내 몸을 알 수 있는 좋은 습관이에요. 운동을 해서 땀을 시원하게 흘리고 나면 피부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죠. 반대로 땀 흘릴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줄줄 땀이 난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땀을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술 마신 다음날 사우나로 주독을 빼려고 하는 행동, 또는 으슬으슬 감기가 찾아왔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빼면 감기가 낫는다는 속설도 있죠. 또 이 밖에도 땀을 잘 흘리면 살이 잘 빠진다고 믿어서 다이어트 할 때 일부러 땀복 입고 무더위에 나가서 운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땀에 대한 궁금증들 정말 많으신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두한증, 다한증 환자분들 많이 만나 뵙는데요. 항상 받는 똑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땀 흘리면 살이 빠질까요? 정답은 X!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다이어트 하려면 근육은 지켜야 되고 지방은 빼야 됩니다. 근데 땀을 과도하게 빼면 오히려 탈수가 되어서 근육 손상 위험이 커지고 근육의 회복과 재생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땀 흘렸는데 체중계 숫자는 줄었거든요.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거는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싶다면 과도하게 땀을 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운동을 통해서 땀이 배출되도록 하고요. 땀이 너무 많이 날 때는 오히려 체온이 정상화되기까지 잠시 휴식하고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땀을 이렇게 좀 흘리면은 노폐물이랑 독소가 좀 빠질까요? 네. 이 노폐물을 빼려고 땀을 흘리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뭐 찜질방 같은 데서 밤새 잠을 자고 나면은 땀을 더 많이 흘리니까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낮과 밤으로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노폐물과 독소를 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30-4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때 흘린 땀에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잘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땀을 빼게 되면 오히려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혈액이 탁해지죠.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적당히 땀을 빼주는 것은 노폐물 배출에 좋습니다. 근데 밤에는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땀을 내면 안 됩니다. 자는 동안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모공이 수렴되면서 혈액은 몸속에 가장 깊숙한 간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해줍니다. 그런데 혈액이 반대로 바깥 방향으로 발산되어서 땀으로 빠지게 되면 간으로 잘 돌아오지 못해서 해독이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진액과 기운이 밤에 흘리는 땀은 낮에 흘리는 땀보다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찌뿌둥하고 몸이 피곤하고 각종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주무시는 동안에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전기 매트나 온열기구 사용은 하지 마시고 환기를 잘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그 땀을 좀 빼고 나면은 도움이 될까요? 네, 이거 진짜 유명한 속설이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쭉 내면 감기가 빠져나간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불 효과를 더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팍팍 혹은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어라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으슬으슬 오한이 있을 때는 맞습니다. 근데 열날 때는 X예요. 왠지 몸이 춥고 으슬으슬 딱 감기 오겠다 싶은 느낌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몸을 덮여서 땀을 살짝 내주는 게 한기를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감염병을 다룬 후한시대 의서 상한론인데요. 상한론의 기록을 보면 오한이 있으면서 땀이 나지 않고 뒷목과 등이 으슬으슬 긴장돼 있을 때에는 계피, 마황 등 땀을 내는 약재들을 통해서 땀구멍을 열어 한기를 몰아내는 치법을 썼습니다. 상한론은 말 그대로
한사, 즉 차가운 사기에 손상된 경우에 병증과 치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초기에만 발암법을 조심스럽게 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과도하게 땀을 내면 오히려 더 심한 병증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 살짝만 땀을 내어서 한사가 풀어지면 땀을 그만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생강차, 계피차 등 따뜻한 성질의 차를 마신 다음에 얇은 이불을 덮고 체온을 높여서 살짝 땀이 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너무 땀에 젖으면 오히려 으슬으슬 감기가 심해질 수가 있고요. 한기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또한 너무 탈수가 될 경우에는 변비가 되면서 열이 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중요한데요. 절대로 발열이 시작되고 나서 억지로 몸을 덮여주시면 안 돼요. 발열이 시작되기 전에 오한이 있을 때에만 땀을 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요. 우리 아이는 열 떨어질 때 식은땀 나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는 약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해열제 성분의 감기약을 먹은 뒤에 열이 떨어지면서 나는 식은땀을 보신 건데요. 약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땀을 내어서 열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식은땀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땀을 좀 이렇게 쭉 빼고 나면은 숨이 네. 빨리 깰까요? 또 술을 자주 드시다 보니까 이 궁금증이 생겼죠. 네, 이거는 좀 경험론도 있고 이론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음을 하면 사실은 땀을 내면 안 되죠. 왜냐? 알코올의 이뇨작용에 의해서 탈수가 이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우나에서 과도하게 땀을 뺄 경우에는 탈수가 더 진행되니까 혈액이 진해지겠죠. 그래서 심혈관에 큰 무리가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이 말도 역시 근거는 있습니다. 발한 니소변이라고 해서 땀과 소변을 통해서 몸속에 수기를 빼주는 방법이 예로부터 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방법은 주독이나 부종치료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우나로 억지로 땀을 뺀 게 아니고요. 땀을 내는 처방을 통해서 아니면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처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수기를 잘 운행시킬 수 있도록 장부 기능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만 믿고 사우나에서 땀을 쫙 뺀다는 거는 위험한 행동이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마신 알코올량에 비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해독이 되거든요. 따라서 내가 많이 마신 만큼 시간이 또 지나야지 해독이 된다고 보셔야지 땀을 많이 빼면 빨리 술이 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해입니다. 특히 술 마신 뒤에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열을 가해서 땀을 내지 말고 수분 보충에 먼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머리나 이마에서 땀이 많이 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게 노화 때문에 탈모가 된 거냐, 땀 때문에 탈모가 된 거냐 하시는데 진료실에서 보면 이 머리에서 땀이 비오듯이 나는 두한증 환자분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더니 엄청 빠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절반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두한증 환자분들은 머리에서 유독 땀이 많이 나고 두피가 뜨끈뜨끈하게 열이 올라 있는데요. 습열이 머리 쪽으로 인체 상부로 몰린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두피가 뜨거워지면서 땀을 흘렸던 건데요. 이 습열은 두피와 모발의 피부과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가 붉어지고 가렵고 모가 나고 비듬이 나오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발전이 되면 모공이 점점 막힙니다. 그래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돼요. 또 성장도 방해가 되겠죠. 따라서 두피의 습열을 내려주고 잘 배출해 주어야 두한증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빠져서 소용이 없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젊은 분들은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어느 정도 연배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오셔서 꼭 이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약은 땀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땀은 99%가 수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해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살짝 노폐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약 성분이나 다른 약 성분이 녹아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름은 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체의 에너지 소모가 참 많아요. 그리고 땀을 흘리다 보니까 이 땀을 통해서 진기가 소모되어서 외부에서 도움이 오히려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름에는 따로 보약을 챙겨 드셨어요. 청서 익기탕, 더위를 시원하게 하고 기운을 보하는 처방이 있었고, 또 생맥산, 기진맥진해졌을 때 맥을 되살리는 처방, 이게 다 여름 보약입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름에 보약을 써왔거든요. 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보양식이라고 해서 여름에 따로 챙겨 먹죠. 왜?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 삼계탕이나 장어처럼 양기를 보충하는 식품들을 드셔서 내 몸을 오히려 챙겼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진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약을 챙겨 드셔야 되는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땀을 좀 많이 흘리고 나면 소금 같은 염분을 조금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맹물만 드시는 것보다는 전해질을 보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소금 자체로 드시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물김치나 냉국 또는 된장국, 이렇게 짭짤한 맛이 나는 국물 형태로 드시는 것이 먹기도 좋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때 맹물보다 이온 음료가 빠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전해질이 포함된 수분을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수분의 양이 많이 나갔을 때는 몸 안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오히려 소금이 농축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 무턱대고 소금을 먼저 드시면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물을 드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맹물을 한 컵이나 두 컵 드신 다음에 몸의 수분을 조금 늘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한 20분 정도 지나서 염분을 섭취합니다. 식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식사 전에 20분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물 다음에 염분이 들어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수분을 더 보충해 주셔도 좋습니다. 물, 염분, 물 순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땀에 대한 오해, 진실과 거짓 잘 알아보았습니다. 이 잘못된 속설이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올바른 땀 건강법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또 땀에 대한 다른 궁금증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종 땀이 말해주는 내 몸의 이상 어떻게 알고 치료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